오늘 찾아갈 장소는 화성행궁입니다. 홍살문 너머 화성행궁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 김이태 소장님과 함께 화성행궁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이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화성행궁입니다. 이곳에 여러 번 다녀갔었는데요. 친숙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이곳의 지명은 행궁동이거든요. 행궁동의 지명률에는 화성행궁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입니다. 그런데 수원화성을 다니다 보면 관련 지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가령 화서동의 경우 화서문이 있어서 붙여진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러면 행궁이라는 뜻이 뭔가요? 행궁이란 쉽게 임금이 궁궐 밖을 나왔을 때 머문 숙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행궁이 만들어져서 이제 임금이 머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전란이 일어나거나 뭐 전쟁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피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행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남한산성에 가시면은 행궁이 있어요. 두 번째는 휴양을 가기 위함인데요. 온양행궁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능행을 목적으로 가기 위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로 화성행궁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다른 행궁들과 화성행궁만의 큰 차별점이 있을까요? 그건 크게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화성행궁은 이제까지 조성된 그 행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크기가 전체 576칸이거든요. 제 뒤로 보이는 신풍루가 있는데요. 화성행궁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신풍루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궁 앞에는 하마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합니다. 화성행궁 정문 앞에 왔습니다. 이 정문의 이름이 신풍루라고 하지요. 근데 이 이름이 지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곳의 다른 지명 중에 신풍동이라고 있거든요. 바로 신풍루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풍루에서 중요한 글자는 바로 풍입니다. 아, 풍이요? 그 글자가 왜 중요할까요? 네, 중국사를 보면 한 나라를 세웠던 고조 유방의 출신지가 패군 풍현 출신입니다. 즉 여기서 풍의 의미는 제왕을 배출한 땅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혹시 조선왕의 본관이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전주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전주이시죠. 지금도 전주를 가시면 풍남문과 풍패지간이라고 해서 풍이 들어간 지명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위에서 언급했던 재앙을 배출한 땅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전주가 본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수원에 신풍루와 같은 지명이 있는지. 듣고 보니 매우 이상한데요. 네, 그건 당시 정조가 수원화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조에게 수원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침봉했고 거의 매년 원행을 다녀왔을 정도였거든요. 그랬기에 신풍루의 풍은 어쩌면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조는 정말 수원을 사랑했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조는 신풍루 앞에서 어떤 행사를 하나 가졌었거든요. 1795년 을마년 원행 당시에 이곳 신풍루 앞에서는 수원부의 고아와 가부들을 초청해서 죽을 쏘아주고 이제 쌀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제 이게 화성성역의계의 그림으로 남아있는데, 바로 신풍루 3위도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행궁을 들어가기 위해 매표소에 들러 매표를 합니다. 정문인 신풍루를 지나면 좌익문과 중양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을 지나면 화성행궁에서 핵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봉수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화성행궁에서 중요한 건물 중 하나가 봉수당입니다. 원래 장남원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1795년 원행 때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 진찬연을 벌였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이때의 그림이 봉수당 진찬도로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혜경궁 홍씨는 회갑 진찬연을 두 차례 벌였는데, 한 번은 수원에서 한 번은 한양에서 했습니다. 왜 두 번일까요? 아, 그렇군요. 글쎄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혜경궁 홍씨와 사도세자의 나이가 같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어쩌면 수원에서 행한 회갑 진찬연은 사실 사도세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 한번 상상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조의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은 정말 남다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장소가 단순히 회경군 홍씨의 회갑 진찰료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화성연군은 자해 의원을 거쳐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훼손이 가속화되는데요. 그 자리에 병원과 경찰서, 학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관광의 고도 수원을 보면 이렇게 훼손된 화성행궁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당시 병원이던 이곳에 김양하 선생을 비롯한 기생들이 위생검사를 받기 위해 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기생들에 의한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역사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군요. 네, 신분제가 사라졌다고는 해도 천하게 대접받던 기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한 병원 앞쪽에 경찰서가 있었기에 보통의 용기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을 텐데요. 그렇게 단순히 봉수당을 해경군 홍씨의 회갑 진찰에만 있었던 장소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김양하 선생과 기생들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역사적 장소로서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봅니다. 곳곳에는 스탬프가 있으니 이용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이곳은 다른 건물과 좀 다르게 좀 오래되어 보입니다. 네, 눈썰미가 있으시네요. 현 화성행궁은 복원된 건물인데요. 만들어졌을 당시의 건축물은 낙남원이 유일합니다. 낙남원은 과거 수원구청과 학교 교무실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기둥면에는 그때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어쩐지 다른 건물과 좀 달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낙남원은 과거 여러 역사의 현장,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795년 원행 당시에 이곳에서 과거 합격자를 발표하기도 했고 수원부의 노인들을 초청해서 양로연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 두 그림이 현재 낙남원 방방도와 낙남원 양로연도가 남아있고요. 이뿐 아니라 1796년 10월 16일에 수원 화성의 완공을 기념하는 낙성연이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때의 그림인 낙성연도가 화성 성역에 잘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그때의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까요? 네, 낙남원 맞은편을 보시면 현재 발굴과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긴 예전에 신풍초등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본래 객사인 우화관이 있던 자리로 현재 이제 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별주 건물과 함께 복원이 되면은 화성행궁은 온전하게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낙남원 옆에는 득중정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있는데요. 1795년 원행 때 득중정 앞마당에서 활쏘기와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불꽃놀이에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이때의 그림이 바로 득중정 어사도입니다. 유여택에 있는 뒤주 체험 장소입니다. 뒤주는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죠. 아이가 들어가기 딱 맞는 크기네요. 행궁 후원에는 사방을 관찰하기 좋은 군사시설 내포사가 있고요. 그 위로 행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로 안정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화성행궁의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봤는데요. 알고 보면 화성행궁도 많은 이야기와 볼거리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제대로 보는 화성행궁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소인데요. 그렇기에 화성행궁을 방문하실 때 오늘 설명드린 신풍루와 봉수당, 낙남원만큼은 관심있게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